오늘은 내 위기 이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연애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형식과 분류는 이러합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는 제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분류이죠. 번제는 제물이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고 이를 태워 드리는 제사이며. 소제는 제물이 곡식이며 이를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제물이 술이며 술을 부어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전제의 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만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고 번제와 소제와 함께 조합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이죠. 화제와 거제와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모양과 그 형태에 관한 분류죠. 그래서 화제라는 것은 불러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가 화제이고, 그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 또 그제로 드린 제물을 모두 번제로 화제로 드렸죠.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을 나타내고, 요제로 드린 것은 다시 받아서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이 되었죠. 속죄제와 속근제와 화목제와 서운제와 낙흔제. 이는 제사의 목적에 관한 분류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게,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속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와 11조를 부지 중에 범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했을 때, 죄를 용서 받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과목화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로운 분위를 갖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는 맹세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서원이 끝나거나 걔도 응답에 감사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와 자원제 여기에 속한다겠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흠 없는 수컷이 화목제나 번제로 드려졌고, 희생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으나, 3일에는 불을 살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죠. 그때는 어린 양한 마리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 번제와 함께 소재도 조합하여 드리고, 또 고운 가루, 또 기름 섞인 것도 소재로 드리고, 또 독주로, 전제로 함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죠.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곡식 가루를 직접 불에 태워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곡식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구워 떡으로 태워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곡식 가루를 프라이팬에 붙인 것으로 전병으로 불태워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결국 이 모든 제사는 속죄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문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양과 소와 곡실을 드리는 제사는 외식이며 율법이며 우상숭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죠. 또 우상대가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참 제사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도 오늘은 이 소재.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죠.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아벨은 양으로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이 번제와 소재는 이 재물이 다를 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말씀과 같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죠.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제사 드리는 그 아벨을 받으신 것이죠. 사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기 죄를 깨닫고. 짐승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며 우상 숭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번제는 짐승으로, 소제는 곡식으로,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재물이 다를 뿐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나타나는, 나타내는 것이죠. 태워드리지 않는 것은 가죽과 내장에 들어있는 그런 소화되지 않은 먹은 것들 그리고 정강이는 씻어 씻고 번제로 드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의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번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재를 드릴 때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선한자나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든지 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번제와 소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들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양이 첨가되어 같이 드렸죠. 그리고 전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남겼죠. 소재의 고운 가루로 드리면 바로 나의 바램과 소원이 있지만 내뜻 그거 다가루를 내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을 드리는 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가죽이 벗겨져 드림이 되었듯이 소제의 그 곡식도 고운 가루로 먼저 껍질을 벗겨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생명력이 죽었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번제의 짐승의 가죽과 곡식의 껍질이 벗겨져 드리듯이,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뭐 지위, 외모, 치장, 겉사람을 그 버리고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정결함으로 전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재는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그 주식인 곡식과 기름과 유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떡을 드리는 것. 그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속해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재의 참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고운 기름을 찍고 뽑고 굽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성령을 나타내는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의 바로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겠습니다. 그 재물도 대어주신 바로 예수 글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운 곡식으로 전제로 드려지신 바로 주님 앞에 짐승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들이며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